오늘 심쿵 씨 심쿵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쿵이의 심쿵 인터뷰. 심쿵 씨, 너무 예뻐요. 우리 심쿵 씨의 미모 관리 비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원래 예쁘시다고요? 맞아요. 쿠이 씨, 심쿵 씨.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털이 엄청 부드러우시는데, 털 관리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해요. 아, 목욕하세요. 목욕만 하세요? 다듬어요. 털도 다듬으시는구나. 쿠이 씨, 근데, 얼굴이 요만해. 와, 얼굴이 엄청 작다. 그쵸, 쿠이 씨? 뭐 따로 이렇게 뭐 마사지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쿤씨그 좋아하는 음식 뭐 있어요? 특별히 좋아하는 거? 아, 간식 좋아하세요? 그러면 간식도 종류가 많은데 어떤 종류 좋아해요? 고기 좋아하세요? 고기? 그런데 지금 고기 많이 먹어서 안 돼요. 왜안 돼요? 종합 검사 받았는데 고기 단백질이 너무 많이 끼어 있대요. 고기를 줄여야 된대요. 그또뭐 좋아해요?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은 고구마 말이 고기예요. 고구마랑 고기가 엄청 맛있어요. 그쵸? 그러셨구나, 우리 심쿵 씨. 쿵이 씨, 올백 머리도 잘 어울리시네요. 올백 머리도 잘 어울려요, 그쵸? 쿵이 씨뭐 좋아하는 스타일 있어요? 제가 예전에 옆에 옆머리를 길러봤거든요. 근데 저는 짧은 게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우리 쿵이 씨다잘 어울려요. 엄청 잘 어울려요. 엄청 예뻐요. 쿵이 씨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예쁜 거예요? 모르겠지만 아빠 닮은 것 같아요. 아빠 닮았지요. 그래 또 아빠랑 뭐 닮았어요? 아빠랑 얼굴도 닮고 비염도 있고 그리고 뭔가 배가 많이 아파요. 그랬어요. 그랬구나. 쿵이 씨는 그러면 내일 생일이잖아요. 생일인데 뭐 하고 싶어요? 아빠랑 산책하고 맛있는 간식 먹으면 너무 좋아요. 어머나, 신국 씨 요새 이제 뭐 강아지 모델도 많은데 모델 하실 생각 있어요? 생각은 있는데 저는 페이가 좀 비싸요. 나는 출연료 많이 받아. 역시 우리 강아지계의 탑이네요, 그쵸? 쿵이 씨,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예전에 쿵이 씨 좋아하는 멍멍이 오빠 있던데 좋아하는 멍멍이 오빠 있던데. 그 멍멍이 오빠 시골 갔잖아요, 그쵸? 걸렸어? 아빠 모르는 줄 알았어? 아빠가 다 알고 있었지. 쿵이 그 멍멍이 오빠 좋아했잖아, 그치? 멍멍이 오빠 좋아했는데 좋아하는구나 막 아닌데요 아닌데요 이렇게 하다가 그 멍멍이 오빠 결국에 이사 갔잖아, 그치? 지금 좋아하는 사람 없어? 아빠가 제일 좋아요. 아빠가 제일 좋아요? 응? 큰이야, 아까 아빠가 준 간식 어디다 놨어? 오래 먹는 고기 간식? 쿵이 생일이어서 일부러 준 건데, 오랫동안 또 집에 혼자 있었으니까. 고기 간식. 껌은 저기 숨겨놓은 거 봤는데, 고기 간식은 어디로 갔어? 나도 몰라요. 아빠가 찾아봐요. 여러분들 잘 보고 있어요. 나 지금 쿵이야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쿵이야, 신쿵 씨. 근데 우리 쿵 씨가 사실 몸무게 오늘 쟀잖아요, 그쵸? 몸무게 몸무게 오늘 쟀잖아요. 최고 몸무게를 찍었어요. 2.7kg 나온대요. 2.7kg 2.7kg 나온대요. 그러면은 엄청 무거운 거거든요. 쿵이 맨날 2.3 나오다가 요새 맘마랑 간식을 엄청 많이 드셨나 봐요. 그쵸? 맞아요. 식욕이 너무 돋았어요.
그리고 너무 추워서 산책도 많이 못했고 미세먼지도 많아서 산책도 못했고 그랬어요. 그래서 살이 쪘어. 어쩌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죄송합니다. 맞아요. 그거는 쿵이 씨가 좋아서 먹는 건데, 그쵸?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 쿵이 다리 때문에 맘마 조금만 줄일까요? 간식이랑? 맘마랑 간식 조금만 줄여볼까요? 줄일 수 있어요. 괜찮아요. 신쿵 씨, 간식이랑 맘마를 조금만 우리 줄여볼까요? 그 입 다물라고요? 미안합니다. 내려올까요 이제? 자, 인터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심쿵씨와 함께한 심쿵 인터뷰 함께 해봤습니다. 심쿵이의 심쿵 인터뷰.